집에서 하는 그 당사자 연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당사자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이 나한테 내린 이 진단명, 내지는 전문가들이 네 문제는 피해 망상이 많은 게 네 문제야 라고 하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하나의 참고사항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가 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진단하느냐,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거를 가지고 분석하고 결론에 이르고 하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자기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가 모든 연구가 다 그렇지만 혼자 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기가 엉뚱한 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베데레 집에서는 매일처럼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베데레 집에서는 밥 먹는 것보다 회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에서 하는 일이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사자 연구라고 해서 당사자 연구 노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기록에 대해서 매일처럼 관찰하고 기록한 이 노트를 가지고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계속 발표를 하면서 남들의 피드백도 들어보고 또 남들이 발표하는 것에서 자기가 착안점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거기에서 매우 강조하는 게 자기가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정의를 내려야 된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는, 그리고 진단명도 스스로가 붙여야 된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진단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진단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냐 조울증이냐 이게 아니라, 나의 문제는 사람들이 나한테 좀 잔소리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갑자기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게 내 문제야. 그러면 갑자기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병, 이렇게 자기가 진단명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조현병 쪽이 아니고 주의 집중력이 지금 떨어져서 업무를 하는데도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게 나의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 충분히 당사자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관찰한 거죠. 한편으로는 물론 관찰해서 다른 부분 을 놓쳤을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를 지금 잘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그렇다면 ADHD가 아닐까? 진단을 한번, 정말 진단을 잘하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겠어. 이건 저는 매우 좋은 자세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면 병원에 진단을 받는 것도, 여러 군데에서 진단을 받아보려는 노력이, 자 이게 이때의 단점은 돈이 좀 낭비된다는 거죠. 좋은 병원에 한 번씩 가서 진단 받으려면 그래도 한 5, 60만 원씩은 깨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군데 가서 진단을 받다가 보면 돈이 좀 이렇게 낭비가 되는, 자칫하면. 요게 있어서 그렇지 확실하긴 확실하잖아요. 한 군데 가서 선생님 한 분 이야기만 듣는 것보다는 선생님 두 분 이야기, 세 분 이야기, 네 분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다 나한테 참고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공통점도 있을 거고, 또 이쪽 선생님은 말씀 안 해주셨는데 저 선생님이 특히 강조해서 해주셨던 말씀에서 거기에 뭐가 귀에 탁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 군데 병원에 다니면서 진단받는 거 좋은 일입니다. 특히나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그것 좀 확실할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서울대병원 가야 되죠. 또는 뭐 삼성의료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싶어. 당연히 삼성의료원 가야 돼. 그래서 저런 자세는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혹시나 내가 조현병이 아니고 내가 ADHD가 아닐까, 충분히 그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그런 의심이 들면 자기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어요. 그건 저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하자면, 저희가
문제,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 또는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보면은 주요 증상이 있고 부수 증상이 있고 그다음 증상이 아닌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요 증상은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게 주요 증상이고 그러니까 조현병 같으면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조현병이다. 뭐 이렇게 진단을 내린다라고 할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찾는 그 증상이 주요 증상이고 주요 증상 이외에 보면 부수 증상이 많이 동반되잖아요. 조현병에도 당연히 불안이 동반되죠. 특히나 대인 불안. 이거는 뭐 누구 거의 다 동반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울 동반되고 그리고 또 충동 조절 안 되는 거또 흔히 동반되고 화, 분노 이거 흔히 동반되고 거기에다 지금 주의 집중력 떨어지는 거 흔히 동반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동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부수 증상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지만 왜냐하면 그래야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하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은 별거 아니고 부수 증상이 훨씬 더 괴로울 수 있다. 나는 밤에 잠안 오는 게 불면증이 정말 너무 괴롭다. 이런 당사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너무 불안해서 사람들만 만나면 너무 불안하다. 이게 더 힘든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주의 집중이 안 돼서 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주의 집중이 안 된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주의 집중이 안 된다. 주의 집중이 안 돼서 이게 괴롭다. 흔히 이야기하고 또그 이외에도 우리 흔히 호소하는 게 보면 기억력. 기억력이 떨어졌다. 흔히 호소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보다 부수 증상이 훨씬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들도 역시 초점을 둬야 되는 게 본인이 괴롭다는 그 문제에 초점을 기울여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기억력이 떨어져서 죽겠다라고 하면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는 크게 볼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졌다라고 느끼지만 흔히 기억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 겁니다. 주의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그럼 주의 집중력은 또왜 흐트러지느냐?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긴장하면 사람이 주의 집중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불안감을 낮출까? 어떻게 이 긴장을 낮출까? 그거를 같이 이제 의논을 해야지 되고 또 하나는 기억력이 떨어졌다라고 의논할 때 그럼 이 기억이 안 되는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이 뭐냐? 그럼 늘 메모 같은 거 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라. 방에도 여기저기다가 포스트잇이나 가지고 자꾸 붙여두는 습관을 들여라. 이제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방법들을 서로 의논하고 제안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기억이 안 된다, 주의 집중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게 괴롭다고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없애지 좀 보완시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느냐 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주요 증상이 있고 부수 증상이 있지만 때로는 증상이 아닌 주요 증상도 아니고 부수 증상도 아니고 증상이 아닌 문제 때문에 그게 진짜 괴롭다는 당사자들도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정불화, 집에서 가족 갈등, 집에서 혹은 날 엄마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나 엄마 때문에 괴롭다. 어디 집에서 나가고 싶다. 아빠가 너무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아빠하고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이게 나 제일 괴롭다. 이런 거. 아니면 친구가 없어서 나 너무 외롭다. 외롭다. 나는 제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외로움이라든지 등등 아무튼 우리가 증상이 아닌 다른 문제들. 증상은 아닌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괴롭다라고 호소하는 당사자들도 많거든요. 할 일이 너무 없어 괴롭다.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뭐라도 일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괴로움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하고 당사자 본인이 느끼는 관점이 우리가 다를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일하는 데에서는 병행이 돼야 되겠죠. 또 전문가들의 시각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조현병이다 라고 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니야 나는 내가 ADHD인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뭐 어찌됐건 우선은 당분간 이 조현병 약은 계속해서 먹읍시다 그렇다고 약을 먹지 않고 뗀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말고 약은 먹고 그 다음에 ADHD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같이 의논합시다 해서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본인이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그래서 아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전에보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집중이 훨씬 잘 돼요 일할 때 훨씬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일의 능률도 오르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좀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게 우리가 상담을 해주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 본인이 바라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중해 줘야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줘야 되고 무조건 하고 틀렸다라고 할 게 아니라 아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괴로운 거군요 하고 적극적으로 의논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말이 맞나요? 본인 입장에서 어떤가요? 전문가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면 본인 입장에 훨씬 더 마음이 좀 편안하겠죠 그리고 실제적인 의논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가질 수 있는 함정인데 내가 내 판단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볼 때 무슨 소리야 지금 더 중요한 문제들 다 내팽개쳐 놓고 자기는 지금 주의 집중력 저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다니 하고 당신의 문제는 그거는 아주 그냥 사소한 문제고 자 본인은 이걸 제일 크게 느끼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주의 집중력 좀 떨어져도 생활하는데 큰 문제 없고 그거는 사소한 문제고 당신은 지금 이런 어떤 피해 망상이 있고 관계 사고가 있고 이게 문제니까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라고 전문가는 초점을 여기 두고 싶어 할 수도 있죠. 이제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들의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흔히 지금 저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당사자들이 많거든요. 당사자들이 오면은 저는 조현병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당사자들이 많아요 저희 상담실에도 그거를 저희가 만약에 붙들고 무슨 소리예요 당신 조현병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다음 시간 되면 상담실에 안 오죠 당연히 안 오겠죠 그러니까 아 예 충분히 그러면 스스로는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스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들 서로 다르죠. 그러면 이제 저는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간섭을 너무 많이 해서 저는 멀쩡해요. 저는 문제 없어요. 병원 가야 되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사사건건 간섭하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고 멀쩡한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우리 부모님이 문제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상담할 때 잡아줘야 되는 거는 아 그러면 그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같이 의논해 봅시다 라고 해서 그걸 상담 주제로 잡아야지 되죠 그래서 같이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같이 의논하고 작전 계획을 짜는 상담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상담소 당사자들이 보면 뭐를 가지고 힘들어하느냐 하면 진로 문제 아무것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때까지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뭐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예, 그랬을 때 그러면 뭐를 본인이 정말 뭘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 한번 진로 상담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진로 문제를 잡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왕왕 많은 경우가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 본인이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렵다 집 앞에 슈퍼도 못 가겠다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붙들고 이제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갈 수 있는지 본인도 근데 그런 친구들이 다들 밖에 나가고 싶어해요 집안에만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 방에 틀어박혔는데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사는 듯이 살 수 있을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보면은 집 밖에 나가야 된다는 거에 신경 쓰다 보면 집 밖에 준비가 안 됐는데 나가도록 하는 상담을 자꾸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집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 집 안에서 먼저 활보를 해야 돼요. 지금 자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친구가 거실이라도 자기 집 안에서는 좀 집 안에 있으면 살았다 싶은 지금은 살았다 싶은 곳이 그나마 자기 방만 살았다 싶고 거실만 나와도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이렇거든요. 흔히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하면은 흔히 그렇게 되죠. 거실에도 마음대로 못 나오는 거죠. 그런 이런 친구들이 그럼 어떻게 집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집안에 거실에 있거나 뭐 집안에서는 어디든지 다니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살았다 싶고 우선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힘이 축적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집 밖에 나가는 거를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 자기는 조현병이 아니고 ADHD라고 생각해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싶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서울대병원에 가서 당연히 진단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전문가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서울대병원 전문가가 뭐라 했으니까 나는 그래 하는 이 자세보다 더 훌륭한 자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는 그래서 기록하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걸 바라는데 어떻게 안 되고 있는지 그래서 아 내가 그래 자꾸 관찰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몇 가지를 더 발견할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단순히 주의 집중이 안 돼서 그런지 알았는데 내가 나를 관찰해 보니까 아 내가 사람들 앞에만 가면 내가 나도 모르게 긴장하네. 긴장해서 얼어붙으니까 이게 앞에 말만 듣고 뒤에 말을 못 듣고 있네. 뭐라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기가 발견해 나가는 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런 자신의 어떤 문제점만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자기가 발견하게 아 나는 정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내가 사람들한테 가면은 불편해서 자꾸 도망가고 싶어져서 내가 사람들한테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네. 난 사람들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지내고 싶어. 이런 자신의 욕구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걸 또 편안하게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하게끔 격려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